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2023년도 중등교사 임용 문제의 그중에서 일부 뭐 일반 영어하고 문학에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요청을 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 총 6개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공 A가 있고 전공 B가 있는데 각각 3개씩 이렇게 나눠서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요거는 이제 소설인데 우리가 소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전체적으로 단편 소설이든 뭐 혹은 장편이든 일부 지문만을 빼오기 때문에 처음에 빨리 어떤 분위기의 내용인지를 간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처음에는 조금 빨리 전체적인 인물들 간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그 흐름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단어 수는 여기서도 266단어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지만 좀 이렇게 응축이 돼 있을 때그 전반적인 맥락을 잘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고요. 일단 뭐 조금 우리가 그냥 주어진 한도 내에서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제가 이 배경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니까 터너라는 사람이 This is Outback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Outback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붙여서 아웃백이라 그러면 이제 호주에 이제 굉장히 광활한 사막이라든가 이제 황무지 지역을 또 아웃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건물이나 집 뒤에 뒤뜰 같은 경우도 또 아웃백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호주의 아웃백은 이렇게 붙여서 쓰죠. 하나의 지명이니까 The Outback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This is Outback 이러면서 얘기했으니까 뭔가 좀어그 분위기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여기가 아웃백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웃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좀 접어두고 그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They say once in a while they take a black boy here and shackle him up to thos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this라는 장소하고 those라는 이 대명사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뭔가 인종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로는 가끔 흑인 아이를 여기 데려와서 저기다 채워둔다는 거야. 마치 쇠사슬로 이렇게 채우듯이 shackle him up to those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those라는 게 뭔가 이 아웃백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수 있죠. 그래서 약간의 힌트를 좀 가지고 그다음에 arms spread out 이렇게 얘기하니까 팔을 쫙 벌리고 이렇게 묶어둔다는 거죠. 그다음에 then they get a horse whip 이래서 말을 부릴 때 쓰는 채찍을 가져와서는 tear him up 이러니까 끔찍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정없이 패서 원래 tear up은 찢어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처참할 정도로 이제 매질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도우즈라는 건 어디에 묶어놓는 그 대상이 되겠죠. 기둥이거나 뭐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놓은 내용이 있어서 이제 그걸 약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일단은 이제 그 분위기를 좀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lwood made two fists 이렇게 얘기했어요. made two fists 이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분위기는 파악했는데 Elwood라는 이 등장인물이 하는 동작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then caught himself 이러면서 no white boy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백인 애들은 없어 그러니까 백인 애들은 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백인 애들하고 이 a black boy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 인종적인 어떤 그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 애들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엘우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까 동작이 뭐였어요? make two fists죠. make a fist는 주먹을 쥐는 거죠. make two fists 이 말은 그만큼 이제 뭔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래서 주먹을 자기도 모르게 쥔 거죠. 그리고는 they cut himself.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기도 그걸 눈치채고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cut himself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catch oneself는 suddenly stop Before you do something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하다가 아차 싶어서 잠시 멈출 때 그럴 때도 쓰고요. 그러니까 luckily he caught himself before he gave away the secret 이렇게 얘기해서 하마터면은 자기가 비밀을 누설할 뻔했는데 그 직전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비밀을 누설하지는 않았다. He caught himself. 이때는 자기 자신을 억제했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처럼 to suddenly become aware that you are doing something.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했다가 그걸 자기가 깨달을 때가 있죠. 그것도 catch himself예요. catch oneself로 쓰는데 he caught himself staring at her.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자기도 그제서야 알아차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가 분노해가지고 무슨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자기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백인아이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아웃백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웃백은 a set of two oak trees.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가 있으면 나무 한 세트를 이야기하는데 그 여기에서 처벌을 할 때 그 이제 여기에다 묶어두고는 거기서 거의 죽을 때까지 이제 막 매질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mark you down as an escapee 이렇게 해서 탈출을 시도한 사람 말하자면 탈출하다가 잡혀서 이렇게 태형을 여기서는 탈출했다고 잡힌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탈출했다고 해서 거기다 표시를 해버린다는 거죠. 무슨 목록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가 한 명이 이렇게 린치를 당하게 되면 한 명이 줄어드니까 그 사람은 뭐 탈출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여기서 이제 뭐 나중에 등장인물 캐릭터도 좀 우리가 보겠지만 더 니클보이스라는 이 소설을 조금 한번 보시면 이거는 2019년도에 이제 콜슨 화이트헤드라는 작가가 쓴 작품이고 It is based on the real story of the Dozier School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Dozier School이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학교가 아니라 소녀는 비슷한 곳이죠. 그러니까 A Reform School in Florida 플로리다에 있는 리폼 스쿨은 이제 비행 청소년들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세운 학교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학교고 그 다음에 111년 동안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had its history exposed by university investigation 이렇게 얘기해서 한 대학에서 그 조사를 하다가 그 역사가 이제 그동안에 111년 전에 있었던 일 11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다음에 it was named one of Time's best books of the decade 이렇게 얘기해서 더 니클 보이스라는 이 소설은 타임즈에서 2010년대에 가장 빛낸 책으로 그렇게 이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It is the follow-up to Whitehead's 2016 novel The Underground Railroad 이렇게 얘기해서 2016년에 이제 그 The Underground Railroad라고 The Underground Railroad는 예전에 이제 그 노예가 있던 그 미국에서 이제 노예들을 탈출시키는 비밀 통로, 지하 통로를 The Underground Railroad라고 그랬는데 그 소재로 해서 소설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그 퓰리처상을 2017년에 받았다는 거죠. 그런 그 후속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다음에 이 소설 역시 2020년에 퓰리처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Judges of the Prize 이래서 퓰리처상을 그 수여했던 심사위원들은 이 소설에 대해서 A spare and devastating exploration of abuse at a reform school in Jim Crow era Florida 이렇게 얘기해서 플로리다의 그 Jim Crow era는 미국의 이제 그 흑백 분리를 했던 그 시대죠. 그 시대에 그런 소위 그 비행 청소년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교화하기로 했던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이런 그 처참한 학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들을 담은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 책은 There is ultimately a powerful tale of human perseverance, dignity, and redemption 이렇게 얘기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인내심과 그 다음에 존엄성 그리고 구원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굉장히 그 가슴을 울리는 그런 소설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It is Whitehead's second win, making him the fourth writer in history to have won the prize for fiction twice.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두 번째로 퓰리처상을 수상하면서 소설 부문에서 퓰리처상을 두 번씩이나 그 수상한 작가는 그동안 세 명밖에 없었는데 네 번째 작가가 됐다. 네 번째로 이제 그렇게 그 두 편으로 이제 수상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좀 알아두시면 좀 이해하는데 또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설명을 보면 챕터 9에서 보면 엘우드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일단 캐릭터들을 여기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광고가 나와서 그런데 엘우드 커티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엘우드 커티스는 The Protagonist of the Novel 이 소설의 주인공이고 텔라해시 플로리다의 텔라해시에서 온 그 소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해리엇이 키웠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 엘우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Although he is academically gifted,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지만 he is unable to pursue his education after being unjustly arrested. due to racial prejudice and being taken to Nickel Academy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원래는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아이인데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인종적인 편견 때문에 잘못해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행동 때문에 누명을 쓰고 이 Nickel Academy라는 이 그 청소년 교화소 같은 이런 학교에 이제 그 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Elwood exhibits a passion for justice from a young age.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정의심이 투철한 아이였던 거죠. After being surrounded by racism and inequality.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인종차별이라든가 불평등을 많이 겪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감이 투철한 아이였고 그 다음에 he counts Martin Luther King Jr. as one of his idols 이렇게 얘기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Martin Luther King Jr. 목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민권운동과 이제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his idealism and devotion to doing what's right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이상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옳은 일을 하겠다라는 확고부동한 이제 그 결심이 섰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그 다른 느낌을 줬다. Set him apart from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also makes him 그래서 target for the school administration's violent oppression 이래서 이 학교의 그 저 교장부터 시작해서 이 간부들의 그 행정 간부들의 이제 아주 가혹한 탄압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잭 터너라고 여기서 또 나오는데 광고가 자꾸 나왔는데 잭 터너는 known simply as 터너 여기서는 터너라고만 나오지만 그 니콜 아카데미에서 이제 서로 그 엘우드와 친하게 되는 사이다 이런 이야기고 he has a little faith in the education of justice. 그래서 the execution of justice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래서 정의를 실천하고 실행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엘우드와는 달리 사필 규정이라든가 어떤 정의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All men are inherently cruel and senseless 이렇게 얘기해서 인간은 모두 잔인무도하고 그다음에 그 아무런 그 어떤 지적 판단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이성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엘루드하고는 상반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루드는 사필 규정의 정신을 가지고서 자기가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타입이라면 잭 터너는 똑같이 당하더라도 둔감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터너 attended Nickel Academy twice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를 두 번씩이라 왔다는 거예요. After being arrested for throwing a brick through a white man's car window. 이래서 이제 백인 남자가 몰고 가던 차에다가 그 벽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 때문에 잡혀서 왔고요. While working at a bowling alley. 그 당시에 이제 볼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거죠. 엘우드와 마찬가지로 he experienced intense racism throughout his life.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아주 심한 인종차별을 겪었는데 experiences that pushed him to become jaded and angry. 이렇게 얘기해서 이 인종차별의 경험 때문에 그 엘우드와는 달리 잭 터너는 jaded는 굉장히 많이 경험하다 보면 둔감해지고 그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인종차별에는 둔감해지고 단지 분노만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 Turner takes on Elwood's identity after Elwood is shot while the two try to escape Nickel Academy.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 그 Nickel Academy에서 이제 학교에서 도망가려고 이제 하다가 엘우드가 총에 맞아서 결국은 죽게 돼요. 그래서 터너가 나중에 이제 엘우드의 이름을
자기가 신원을 도용을 해서는 그대로 살게 되고 그 뒷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소설에서 또 볼 수 있게 되는데 대체로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뭐 나중에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는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그 일종의 아주 가혹한 형벌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 아웃백이라는 곳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그래서 백인 애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더 White House they got that integrated. This place is separat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인종차별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White House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백악관 얘기할 때 그 White House인지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금방 판단할 수 있고 소설 속의 White House는 어떤 느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y got that integrated. 이렇게 얘기해서 integrated하고 separate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벌어질 때 로자 팍스라는 그 여성의 이름이 아마 익숙하실 텐데 흑인들은 제가 뭐 그때 엘라베마 주인지 미시시피인지는 모르지만 흑인들은 예전에 버스에 타면 앞자리에는 백인들만 있고 흑인들은 뒷좌석에만 타야 됐던 거죠. 근데 로자 팍스는 뒷좌석에 타라는 걸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저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그 벌어지고 그게 이제 민권 운동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시금석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영화라든가 소설에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흑인들은 흑인들의 어떤 화장실만 사용하고 백인은 백인들만 따로 있다든가 이게 이제 세퍼리스의 개념이고 세그리게이션이나 세퍼리스 개념이고 인티그레이트 한다는 건 흑백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they got that integrated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this place is separated 이랬는데 this place라는 게 아까 outback이라는 곳이죠. outback 그러니까 여기는 separate이고 거기는 integrated라는 거는 더 white house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white house에서는 백인 애들과 흑인 애들이 다 같이 뭔가 처벌을 받는 거고 여기는 백인은 안 오고 흑인들만 온다는 걸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와이라우스는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와이라우스는 여기 이제 저 챕터 6의 첫 문단을 원문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the white boys bruise differently than the black boys.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피부가 다르니까는 똑같이 구타를 당해도 백인 아이들이 멍드는 거하고 흑인 아이들이 멍드는 건 달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alled it the ice cream factory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백인 애들은 여기를 아이스크림 팩토리라고 불렀다는 거죠. 왜냐하면 you came out with bruises of every color 이렇게 얘기해서 이 말하자면 이제 그 저 교장이 있고 이런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하나의 건물인데 이 건물은 이제 거기 가서 막 구타를 당하고 나면 막 그 온갖 퍼렇게 멍이 들 때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부풀어 오르고 뭐 이렇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팩토리라고도 불렀고 이거는 백인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였던 거죠. 그다음에 그 흑인 애들은 여기를 와이트하우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there was its official name. 공식적인 이름이 이제 와이트하우스였고요. 그 다음에 it fit. fit은 과거형이니까 여기 단수 뭐 s가 안 붙었죠. 그러니까 그 와이트하우스라는 이름이 딱 맞는 이름이었고 didn't need to be embellished. 이렇게 해서 그 embellish는 뭔가 화려하게 장식하고 이런 건데 장식할 필요 없이 그냥 하얀 그런 그 저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고 the White House delivered the law 그래서 이제 교장실이 있는 그 White House에서 결국은 모든 걸 다 결정을 했고 모두 다 따라야만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White House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 the White House 이래놓고 they got that integrated 이 말은 거기 가서 맞고 나올 때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똑같이 맞고 나오지만 여기 아웃백만은 흑인들만 지금 그 전부요 처벌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they take you outback, they don't bring you to the hospital 이렇게 해서 일단 거기 한번 끌려가면 아무리 초주검이 돼도 병원으로 절대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면 나중에 이제 탈출을 했다고 하고 거기서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무시무시한 비밀을
근데 터너가 엘루드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엘루드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서 결국은 자기도 그걸 알아차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이제 엘루드는 지금 정의감에 불타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소설 읽을 때 제가 좀 상세하게 굉장히 설명을 했지만 이 앞부분에서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냐, What about their family? 그럼 가족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How many boys you know here got family? 너 네가 생각할 때 여기 들어온 애들 중에 가족 있는 애들이 얼마나 될것 같아? 대부분 다 무용고고 오죽하면 여기까지 끌려왔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got family that cares about them. 가족들이 신경이나 쓰, 어, 쓰, 그, 저, 그만큼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 가족 있는 애들이 얼마나 될것 같아?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여기는 가족들도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Not everyone is you, Elwood 이러면서 다들 너처럼 그런 그 환경에 놓여 있는 건 아니야. 다들 너처럼 그렇진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터너가 jealous 이렇게 얘기하니까 터너가 이제 그 나름대로 좀 질투심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엘로드는 상황이 좋다는 걸알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캐릭터 분석에서도 본 것처럼 엘로드는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고 그다음에 똑똑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인가 싶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사전 정보 없는 상태에서 읽어 나가는 거니까 그 뒤에 내용을 봐야 되죠. When Elwood's grandmother visited and brought him snacks 이렇게 해서 엘로드의 할머니가 이제 그 찾아와서 그래도 과자를 좀 가져오고 그러니까 터너는 그런 사람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질투심을 느꼈고 and slipped out from time to time 이렇게 해서 slip out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이제 툭 불쑥 튀어나올 때 이야기예요. To be said by mistake니까. 그러니까 I didn't intend to tell them. It just slipped out.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It slipped out from time to time.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 It은 이제 jealousy가 되겠죠.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질투심이 불쑥불쑥 나타나곤 했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과 같은 이런 순간처럼 말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The blinders Elwood wore walking around. 이 부분은 원래 블라인더라는 게 이제 그 말들이 막 경마에서 뛰어나가면은 말들이 그 앞만 보고 전속력으로 질줄 알도록 옆에다 이렇게 그 가리는 옆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엘우드 월 도치를 시키는 거죠. 엘우드 월더 블라인더스 이 말이니까 엘우드는 이런 그 사정을 속사정을 전혀 모르고 워킹 어라운드 이래서 그 여기서는 이제 그만큼 여기서 생활하고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블라인더는 원래 이제 말들을 가리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쓰면 many parents put on blinders when their teenagers start staying out late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애들이 밤늦게 있고 그러면은 아예 모른 척 한다는 것도 프론 블라인더스. 그러니까 10대 청소년이 돼서 이제 자기 자녀들이 밖에서 느껴오고 그러면은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해준다 이 말이죠. 프론 블라인더스. Choose not to think about what might be happening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터너의 생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엘루드는 전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The law was one thing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one thing another로 보통 쓰죠. 그 대조적으로 보일 때 one thing 그 다음에 another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It was one thing to talk about living. It was another to physically walk out the door. 내가 그 매번 무슨 회사에서 때려치울 거야, 때려칠 거야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 밖으로 말하자면 직장을 때려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borrowing $100,000 is one thing, owing $425,000 is another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0만 달러 빌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42만
5만 5천 달러를 오잉이라는 건 역시 빌린다는 거죠. 그건 전혀 다른 문제다. 그렇게 두 개를 대조할 때 그런 거금을 빌리는 거하고는 뭐 다른 문제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the law was one thing. 이렇게 법이라는 거는 그래도 또 다른 문제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you can march and wave signs around. 그러니까 막 그 우리가 시위를 하면서 무슨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랜카드 같은 걸 막 흔들고 그 다음에 and change the law 그 다음에 또 법은 바꿀 수가 있어요. If you convince enough white people 그러니까 흑인들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백인들까지 많이 이제 설득을 해서 백인들까지 참여해서 이건 진짜 흑백 인종을 분리하는 법은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된다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In Tampa, Tampa에서는 Turner saw the college kids with their nice shirts and ties sit in at the Woolworth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템파에서 자기가 있을 때 대학생들이 우리가 sit in 한다는 건 연좌 농성을 할 때 sit in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더 울워스라는 곳에 가서 옷을 잘 차려 입은 대학생들이 거기서 연좌 농성한 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he had to work 자기는 그래도 하루 버럭 먹고 살려 그러면 일을 해야만 됐단 말이요. 근데 그 대학생들은 뭐 그렇게 막 시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and it happened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실제 그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they opened the counter 이렇게 해서 카운터를 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시위를 한 결과 그 이야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흑백 아마 인종 문제로 인해서 흑인들한테는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을 대학생들이 막 시위를 하면서 이제 그게 가능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The Woolworth's lunch counter sit-in began on February 29th, 1960 이렇게 해서 1962년 2월 29일 날 Woolworth's 백화점이라는데 거기에 이제 그저 군의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을 흑인들은 이용 저 거기 와서 이제 먹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포장만 해가거나 그래서 그 연좌 농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좌 농성이 일주일 정도 이어졌고 그 연좌 농성의 결과 이제 그 민권 운동이 이 힐스보로 카운티에서 민권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다. 뭐 이런 그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조금 요약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놨는데 어쨌든 이제 터너는 법은 바꾸는 건 봤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터너 didn't have the money to eat there. Eat away라는 거는 터너는 뭐 흑인들은 거기 가서 먹지 못하게 하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도 못 먹었고 그 다음에 법으로 허용되더라도 어차피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봤자 자기 같은 사람한테는 별 그 효용성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You can change the law. 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You can change people. And how they treat each other. 이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은 바꿀 수가 없고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막 가혹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거 그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Nickel was racist as hell. 이래서 Nickel은 아까 Nickel Academy, Nickel School을 이야기하는데 공식 이름은 이제 더 Nickel Academy고요. 그러니까 설립자 Nickel의 이름을 땄다 그래요. 그러니까 racist는 우리가 명사로 써서 인종 차별하는 사람도 racist고 형용사로도 racist니까 관사가 없으니까 형용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Nickel이라는 그 학교도 racist as hell. As hell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인종 차별이 극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삽입된 게 있는데 뭐 그거는 인종차별이 극심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부연 설명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racist as hell but the way 이렇게 되는 거죠. But the way Turner saw it 하지만 터너가 보기에는 터너의 관점에서는 wickedness went deeper than skin color 아까 racist as hell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racist as hell은 skin color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skin color도 그 말하자면 인종 차별이 극심한 거 혹은 인종 차별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그 인종을 떠나서 그 사악한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When deeper than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go deep이나 run deep을 쓰면 it is very serious or strong and it's hard to change. 그거는 진짜
변하지도 않고 굉장히 극심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할 때 그런 이야기고 His anger and anguish clearly went deep 이러면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분노와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그걸 뭐 바꿀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The problems went deeper than mere teething difficulties. Teething difficulties. Teething은 아이들이 막 이빨이 막 나기 시작할 때 그 초창기에 나타나는 이제 막 문제점들인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면 그 관련 내용을 좀 여기서 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잭 터너는 여기서는 굉장히 좀 냉소적이고 이런 인물이고 그러면서 니클 아카데미 이 말하자면 이 교과서가 이 학교가 굉장히 인종차별이 극심하긴 하지만 터너가 보기에는 그 인종차별의 문제보다도 더욱 사악한 어떤 인간의 본성 문제가 더욱 극심하고 심각하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racist as hell 여기도 보면 half the people who worked here 이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는 아마 우리가 큐클럭스 클랜이죠. 그 아주 극심한 인종차별주의로 유명한 KKK단 주말에는 아마 그런 하얀 망토를 둘러쓰고 그 흑인들을 막 그 집단 구타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극심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it was Spencer and it was grief and it was all the parents who let their children wind up here. It was people 이렇게 얘기해서 it이라는 건 여기서는 진짜 심각한 것은 이러면서 그 아주 사악한 이 wickedness의 대명사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wickedness라고 이제 wickedness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만큼 이들이 그만큼 사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펜서가 그랬고 스펜서하고 그 다음에 그리프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이 아이들이 여기에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모든 부모들이 그렇고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런 그 어떤 사람들의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뭐 스펜서나 이런 사람이 이제 뭐 나중에 캐릭터를 보면은 뭐 교장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끔찍했던 그래서 플로리다의 아까 그 도지어 스쿨이라는 곳에서 보면 2010몇 년인가 그 89의 시체가 그 유골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당했던 흑인 아이들의 유골인 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 끔찍했던 그 미국의 인종차별의 역사 속에 숨은 그 역사의 뒤안길에 있는 그 사건을 실제 이제 작품으로 만든 게 바로 이 더 니클 보이스라는 소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 그 커멘터리에 들어갈 그 빈칸을 보시면 according to Turner, Turner에 따르면 college students protest 대학생들이 그 시위를 했던 것은 in order to alter the law, law가 돼야 되겠죠. 법을 바꾸기 위한 건데 so that everyone can have the right to eat at the lunch counter at Woolworth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흑인들도 먹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거죠. 왜냐면은 법을 바꾸지 않으면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that does not matter much to someone like him. 자기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who cannot afford to eat there anyway. 어쨌든 돈이 없으니까 사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His overall point is that 그래서 터너의 이 전체적인 요지는 the students' efforts do not change the way many people think and behave 이렇게 해서 아무리 학생들이 그렇게 법을 바꾼다고 해서 결국은 사람 자체나 혹은 행동 양식이나 이런 걸 바꾸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시험 문제에 그 나왔던 지문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다시 그 읽어보고 또 공부해보는 이유는 그것이 그냥 특정한 시험을 겨냥해서 뭐 또 다음에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시험 공부가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영어 시험에서 그 좋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영어 자체의 실력을 키워놔야
그래야 어떤 시험이든지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 점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A형 그 3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